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혼란에 빠지는 순간들이 꼭 있어요. 혼란? 갑자기 단게 땡긴다거나. 아. 그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단게 너무너무 먹고 싶어. 그리고 분명 밥을 먹었는데 뭔가 씹고 싶어. 아, 씹고 싶어요. 그게 제일 심해요, 저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 날이 있어. 아, 맞아요. 그럼 이럴 때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 사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참아야지. 자, 그거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단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단 게 왜 땡길까요? 일단 우리가 이거를 기준을 정하려면 얘가 왜 땡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당 떨어진다. 가장 쉽게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거나 아니면 엄청 배고플 때 단 게 땡기게 돼 있어요. 빨리 나한테 쉽게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걸 내놔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 게 땡겨요. 왜냐면 이 단 거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엔돌핀이 엔돌핀이 되면 어떻게 되죠?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뽕 맞은 것처럼 행복해져요. 단뽕을 맞는 거예요. 단뽕. 씨뽕. 근데 이 단게 땡기는 건 엄청난 배고픔으로 인해 단게 땡기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참는 게 좋습니다. 왜? 힘든데. 왜냐? 대부분 안 먹는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힘들다니까? 자, 제가 일단 정해드릴게요. 뭔가를 한번 먹어보세요. 꼭 단 게 아니어도 물을 먹거나 아니면 야채를 먹거나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걸 먹어보세요.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배고파서 단 게 땡겼던 거죠. 근데 해결이 안 된다. 이건 그냥 착각인 거예요.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인 거예요. 너는 필요하지 않지만 나는 단 게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먹어라. 너는 원래 이만큼 당을 먹던 애란다. 갑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달콤했던 그 시절로. 이런 거죠. 그럼 여기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No. 다이어트를 하려면 안 되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단 걸로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이 단 거를 한번 진정제로 한번 가보자고. 사람들이 아파서 진정제를 놔요. 근데 그 아픔이 계속 없어지나요? 아니요. 다시 아프죠. 그럼 또 진정제를 맞아요. 그럼 이러다 보면 어떻게 생겨? 내성이 생기고. 그러면 그 아픔을 줄이려면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것처럼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단 걸로 풀려고 하다 보면 꼭 진정장애처럼 악영향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초콜릿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번 초콜릿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런 효과가 있다더라. 근데 진정제도 많이 맞으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의존하지 마라. 그렇죠. 결과적으로 따지면 단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배고파서 뭔가를 먹어야겠으면 단 게 아니고 딴 거를 먹어야 돼요. 단 거 아닌 딴 거를 먹어야 돼요. 물을 마시든가 아니면 야채를 먹든가. 그러니까 단 거 말고 뭐라고요? 딴 거. 딴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씹고 싶을 때. 분명 밥을 먹었고 배도 그렇게 안 고픈데 뭔가 이렇게 씹고 싶어. 입이 허전해. 진짜 심해요, 저 그거. 이게 대체 왜 일어날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다이어트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건 공복감 때문이에요.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포만감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꼭꼭 씹어 먹어요. 꼭꼭 오래 씹어 먹으라 그러죠. 이것처럼 꼭꼭 씹어 먹는 것과 포만감은 어느 정도 이런 상호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얼만큼 못 먹으니까 평소보다 공복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씹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다른 건데 분명 배는 부른데 씹고 싶은 욕구가 해소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씹는 게 아무리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부드러운 걸 먹을 때와 딱딱한 걸 먹을 때 어느 게 더 씹는 혈세가 많아지죠? 딱딱한 거. 그렇죠. 딱딱한 걸 먹을 때 더 씹게 되죠. 이것처럼 다이어트를 한다고 쉐이크나 아니면 좀 부드러운 음식으로 다이어트 음식을 대체하면 평소보다 씹는 횟수가 적어지잖아요. 이런 씹는 욕구를 제대로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욕구 불만으로 뭔가 허전하고 뭔가 더 씹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 양이 준다 그랬죠. 음식의 양이 들어가는 양이 적어지면 자동적으로 씹는 양도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보다 반을 줄였어. 그러면 씹는 횟수도 반 이상이 줄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씹는 욕구가 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또 있죠. 스트레스. 뭔가 우리가 딱딱한 걸 먹거나 아니면 질긴 거 먹을 때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경향이 있죠. 그것처럼 이미 우린 알고 있는 거예요. 딱딱한 걸 먹거나 뭔가 많이 씹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면 안 됩니다. 일단 이거는 제외하고 그러면 공복감과 이 씹는 욕구는 어떻게 풀어줘야 하냐? 일단 우리가 양을 늘릴 수 없잖아요. 씹는 욕구를 채우겠다고 양을 늘리면 다시 평소대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천천히 씹고 더 오래 씹어야 된다는 거죠. 더 맛을 음미하면 똑같은 양이더라도 더 품질 높은 욕구를 해결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씹는 감이 없는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씹을 수 있는 것들로 식단을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이 씹는 욕구를 점점 해결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기가 엄청나게 땡길 때. 본인 소개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제 경험담이죠, 어차피. 근데 저는 이게 엄청나게 세게 왔었어요. 미친 줄 알았어. 저기 덩그러니 사하라 사막에 내던져진 그 육식동물들처럼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어느 정도였냐면 길 가던 비둘기가 보이면 쟤는 어떤 맛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쟤 고기는 어떤 질감이 느껴지고 어떤 맛이 느껴질까. 근데 얘는 앞에 나온 두 가지보다 좀 더 덜 자제해도 돼요. 왜냐면 정말로 순수 단백질이 부족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니 근데 왜 다이어트를 하는데 선수 단백질 부족할까? 우린 지금 평소보다 뭘 어떻게 하고 있죠? 운동을 하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활동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만큼 단백질이 필요하죠. 근데 평소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량에 비해서 단백질 적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부족한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 몸은 단백질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 우리 몸을 뭐든지 다 이루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이걸 더 많이 달라고 애원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생각보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고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종목을 불문하고 고기가 먹고 싶은 건지 단백질을 먹고 싶은 건지 그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싶은 건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저처럼 진짜 길 가던 생전 먹어본 적 없는 애가 먹고 싶을 정도로 그냥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건 조금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다. 하지만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닭고기를 먹고 싶은 건가요? 아니 근데 치킨이란 걸 먹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근데 저 옛날에 진짜 찐으로 다이어트 성공했었을 때 네. 쇠라도 씹어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뭔가 그런 느낌 있죠. 그게 뭐겠어요? 약간 철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비릿한 철의 냄새가 향긋하게 느껴지고. 근데 요즘은?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삼겹살이 먹고 싶어. 거기다 김치를 볶아 먹고 싶고. 어, 맞아. 쌈장을 찍어서 물냉면을 먹고 사이다를 들이키고 싶어. 이런 각은 천지차이라는 거죠. 이거는 욕구, 얘는 생존 욕구. 엄연히 다른 거예요. 우리 몸이 다이어트에 지금 실패하고자 사인을 보내는 거죠. 실패하고자.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